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수다입니다. 오늘은 범계역에 위치한 삼중대관이라는 숯불 양대창 전문점을 방문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안양에 놀러왔을 때 너무 맛있게 먹고 간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사장님! 우대갈비 4인분 주시고요. 특양 5인분, 막창 5인분, 대창 5인분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네. 이게 우대갈비인 거죠? 네. 저 매화수도 하나 주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풀을 따르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잔이라요. 저번에도 너무 신기했었는데 와, 너무 예쁘다. 우와! 진해졌어. 저희가 처음에는 미디엄 레어로 아, 네네네. 너무 좋아요. 아, 맛있겠다. 그럼 언제 먹어요? 이거 소니까 지금 그냥 먹어도 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미디엄 레어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우대갈비 먼저 먹어볼게요. 술이 술술 들어가네요. 짠. 그럼 저 이거 하나만 제가 따로 그냥 뜯어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이게 그 특양이죠. 그럼 저 매화수 하나만 더 주세요.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짠. 혹시 이거 양념이랑 똑같은 양념이에요? 네. 아, 이게 그 직접 개발하신 소스라고 아, 네. 하셨죠, 그쵸? 소스가 되게 맛있어가지고 살짝 매콤한데 맛있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꼬덕꼬덕하면서 약간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맛있어요. 색깔 변해요 지금. 와, 대박. 와, 진짜. 와. 짠.
너무 쫄깃쫄깃하다. 사장님 이거 막창이죠? 네. 맛있겠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익은 거 없어요? 네. 사장님 저 이거 잘라주실 때 한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면 안 돼요? 아 네네 크기.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정도 감사합니다. 와 엄청 통통하다. 와 식감이 진짜 꼬들꼬들? 진짜 꼬들꼬들하고 감사합니다. 술이 너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더 못하는 게 뭔가 더 좀 답답한데 진짜 맛있어요. 입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그냥 아예 사르르 녹는다고 해야 되나? 몇 번 씹으면 진짜 없어요. 통통. 와. 아, 빨리 먹고 대창만 더 먹어야겠다. 사장님 저 네. 양밥 그 날치알로 해가지고 하나만 주세요. 저 계란찜도 같이 주세요. 네.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사장님 없어요. 여기 샐러드도 근데 여기 리코타 치즈죠 사장님. 아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잘게 네, 네, 아. 한 3번씩 막 3, 4번씩 드시면 리필을 막 3번, 4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이거 다 먹었잖아요 사장님. 다 먹었잖아요. 네, 전 진짜 대창 먹고 진짜 감격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본으로 주시는 이 뭐라고 해야 돼? 네, 묵사발이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저 지금 또 리필했어요. 아, 사장님 진짜 대창. 아 대창 나 다 마셨는데 진짜 대창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대박 대박 짱 짱 엄지 척 술이 진짜 술술 들어가네요 어떡해 너무 행복해요.
와, 대박. 바로 없어졌어요. 진짜 아예 완전 녹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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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양밥도 또 시그니처네요. 여기는 시그니처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계란찜이랑 일본식 그 계란찜 약간 무슨 푸딩처럼 있는데 폭신폭신하고 푸근푸근하고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혹시 촬영 온 사람 네. 제가 처음이에요? 네. 아 진짜요? 얼마? 8월에 오신 것 같아요. 작년 8월이요? 아 아직 1년이야. 1년도 안 되신 거구나. 많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쫀맛. 짠. 사장님, 저 매화사 하나 먹을게요. 올려서 먹으면? 맞아, 진짜 이렇게 밑에 눌러붙은 밥을 이렇게 모아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저 진짜. 배는 진짜 하나도 거의 진짜 안 잡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담이 터야 돼. 이거부터 해가지고 술이 진짜 술술 너무 술술 잘 들어가는 것 같아. 그치? 진짜 좀 아껴 먹고 있는데. 짠. 한 몇 번 씹으면 그냥 아예 녹아서 그냥 아예 없어져요. 진짜. 두세 번? 이렇게 씹으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아예 그냥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와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양밥 너무 맛있다. 볶음밥 그 눌러붙은 그 밥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다. 네, 오늘은 범기역에 위치한 3중 대강에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대창 한번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40만 5천 원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